3만개비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불개미 주식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한유진입니다.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추세가 점점 살아나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되는 요 며칠인데요. 만약 지금 종목을 매수해도 괜찮은 거라면 이왕이면 주가가 고점이 아닌 저점에 위치해 있고 시장에 발맞춰서 추세가 되살아나고 있는 종목들을 쏙쏙 꼽아서 정확한 매수 타점에 매매를 한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종목들이 바로 눌림목 친구들입니다. 요즘 눌림목 친구들이 정말 추세가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쌤들이 소개시켜줬던 눌림목 친구들이 이번 주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쌤들은 과연 오늘 강의에서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또 어떤 눌림목 친구들을 소개시켜줄지 기대해주시고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네, 불개미 주식학원 화요일 1교시는 눌림목 친구들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시켜드리는 두 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천하장사 주디슨 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쌤들 나와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일주일에 무려 두 번이나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디슨. 저는 주식 천하장사입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일단은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자, 이제 뭔가 상승을 하는 흐름을 타고 있고 궁금한 건 이겁니다. 내 보유 종목이 나의 본전까지 올라올 거냐. 그리고 이 상승 흐름이 어디까지 지속될 거고 앞으로 이제 완전히 추세가 전환됐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상황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눌림목 종목이 최근에 우리 주식 천하장사님의 관심주와 TV방송에서 제시했던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 올 종목이 다 수익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네. 이걸 오늘 방송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하장사님 일주일 만에 시청자분들 뵙기 때문에 네.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 천하장사 쌤입니다. 네, 여러분들 11월 달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상승을 보여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좋은 좀 기분을 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뭐 지금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시장 분석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주가가 좋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대신에 여러분들 저희 눌림목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셨다면은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아, 눌림목 구간에 종목들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은 자 이제는 수익 실현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자 그런 종목들도 오늘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좀 잘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아서 오프닝에 우리 한유진 학생의 멘트도 그렇고요. 저도 한껏 들뜬 마음으로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천하장사님이 네. 단기적인 고점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 방송을 본 시청자분들이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란 게 무조건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눌림목은 내 친구도 뭔가 상승했던 종목이 눌려줘야 다시 한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짚어드리고 눌림목 예시 종목들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천하장사님이 분석하기 앞서서 시청자분들 좀 대변해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차트 보시면서 현재 상황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코스피 차트입니다. 일단 선을 하나 그어드릴게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선이죠. 이 부분이 코스피의 기존 저점이었는데 이거를 여기서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단기 저점은 이제 돌파해서 올라올 거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위에서 내려오는 빨간색 선. 자, 이 선이 뭐냐면 바로 신호등 추세선입니다. 그렇죠. 신호등 추세선. 자, 신호등 추세선은 중장기, 어떻게 보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추세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이 상승할 때 녹색을 띄고 있다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세는 하락으로 지금 전환되어 있고 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흐름에서는 아직 추세는 아직 전환됐다 보기 힘들거든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신호등 추세선이 이격이 이제 이렇게 닿았을 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릴게요. 신호등 추세선이 한 번도 제대로 닿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제대로 닿아본 적이 없고 이 부분에서도 거의 근접해서 왔지만 닿지 않고 바로 떨어졌습니다. 자, 맞고 떨어진다는 얘기죠. 신호등 추세선만 오면. 네. 근데 이번엔 살짝 달라요. 오늘 캔들, 정확히 오늘 캔들에서는 신호등 추세선이 이제 닿았습니다. 이렇게 닿았어요. 그러면 천하 장사님이 말씀해 주시기에 이제 네. 신호등 추세선을 자꾸 건들다가 이제 닿기 시작하면 색깔이 추세가 색깔이 녹색으로 바뀌면서 네. 추세 전환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네. 오프닝 멘트부터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딱 닿았기 때문에 아 이제 코스피 시장이 본격적으로 아 삼성전자도 굉장히 좋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아 좀 두 다리 뻗고 조금 시장을 봐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천하 장사님의 현재 관점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장을 보는지. 네. 우선 제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자 주디슨이 앞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제가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선 최근에 너무 상승폭이 연달아서 나왔어요. 자 시장은 물론 좋은 흐름으로 지금 타고 있는 건 맞는데 자 시장이 이렇게 연달아서 상승이 나오면은 자 분명히 쉬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냥 계속해서 연달아 올라갈 수만 없어요. 뭐 쉬어야지 또 더 예. 올라간다 뭐 그런 뜻이죠. 좀 더 쉬어야지만 다음 점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눌림목 관점이랑 좀 비슷해요. 주가가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쉬어야지만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우선 차트를 저도 한번 줄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우선 줄여서 봐서 한번 선을 한번 살짝 그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하락 터널? 그렇죠. 기존에 한 번도 이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2021년 7월 이후로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는데 살짝 돌파를 했고 또 앞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신호등 추세선도 어느 정도 터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캔들에서 돌파했어요. 하락 네, 추세선을. 오늘 캔들에 돌파를 했고 신호등 추세선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추세는 좀 바뀌는 흐름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요. 자,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시장이 흐름이 변하고 있다. 흐름이 자, 변한다. 네, 흐름이 변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과거에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자, 이렇게 떨어졌을 때 가장 이렇게 떨어졌었던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과 자, 그 금리 인상이죠. 예. 근데 과거에 그냥 인플레이션이라면은 저 CPI, 그다음에 또 금리 인상이라면 약간 고용 지표랑 연관이 있는데 과거에 이런 CPI랑 고용 지표가 발표가 예상치보다 좋으면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오히려 좋으면은 주가가 반등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예상치보다 좋으면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CPI도 그렇고 고용 지표도 그렇고 오히려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고 이제는 반등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흐름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비정상적인 흐름이었는데 이제 점점 정상적인 흐름으로 지금 시장이 돌아서고 있다. 자, 그렇다면 네.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게요. 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오면 시장은 이걸 반영해서 상승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기존에는 경제가 좋다라는 어떤 지표가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면 야, 이거 금리 더 올릴 수 있겠구나 어떤 불안감 때문에 네. 비정상적으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기를 바랬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좋게 나와도 시장이 오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고 있다라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뭔가 부정적인 요소가 없고 좋게 나와도 오르고 안 좋게 나와도 오르고 막 이렇다라는 건지. 자, 최근에 있었던 상황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은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만일에 고용이 좋게 나오면은 과거의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아, 고용이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더 세게 할 수 있겠구나, 연준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이번에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근데 시장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과거에 있었던 흐름과 최근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 시장이 무조건 빠졌어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금요일날 있었던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히려 반등을 했다는 거죠. 자, 잠깐 끊겠습니다. 네. 방금 한 말을 한 번 더 해주신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바뀌었다. 네. 바뀌었어요. 이제는 긍정적으로 나오면 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우리 천하장사님의 뷰. 현재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다라는 거죠? 네. 앞으로는 어떻게 갈 거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죠? 네, 앞으로는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에 나왔던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부분은 이제 시장이 조금 더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흐름이 나올 거다. 자, 그 부분을 제가 국내 차트 중에 삼성전자를 갖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요즘 흐름 좋아요. 네, 자,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율이 한 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의 방향을 알면은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 자, 삼성전자가 지금 차트를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줄여봤을 때, 자, 흐름이, 자, 이미 이것도 추세를 먼저 돌파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 사진을 빼주셔도 됩니다, 피디님.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먼저 돌파를 하고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한 이런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만간 삼성전자가 지금 신호등 추세선을 돌파하고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잖아요. 자, 이런 흐름과 국내 증시가 똑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코스피의 그 방향성을 네,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대변해주고 있다. 먼저. 대변해주고 있다. 미리 좀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네. 좀 보여주고 있다. 근데 왜 삼성전자처럼 움직이면 시장은 네. 단기적인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럼 삼성전자도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종합주가 지수는 모든 저희 종목에 다 포함된 그거를 지수화한 거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삼성전자는 이 삼성전자 종목 하나이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가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는 건 맞아요. 느리게 움직이는 건 맞고, 지금도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렇게 부딪히는 구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많은 구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 네. 갭 뜨면서 장대양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차트와 비슷하게 움직인다면은 네. 뭔가 코스피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흐름이라면 코스피도 단기적인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더 슈팅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쵸. 왜 조정받는다고 하셨는지. 그러니까 슈팅 나올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데, 자,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조정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앞전에서 강하게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 부딪히고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볼게요. 자, 종합주가지수도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말란 법이 없지만 그래도 신호등추세선은 어느 정도 부딪혔고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지금 변곡점이다. 저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를.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지금 저 딱 선을 그은 거는 하루 이틀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지금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 여기서 엄청나게 다시 조정이 와서 빠진다는 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매기를 해주셔야 네. 시청자분 좀 이해를 하지 네. 단기적인 고점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네. 어떤 발언은 네. 물론 되게 안정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네. 지금 저 선은 지금 하루 이틀 1, 2% 떨어지는 정도의 지금 조정이거든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1, 2%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본다. 중요한 거는 지금 요 추세랑 그다음에 신호등추세선을 한번 터치했다는 게 사실 중요해요. 어쨌든 뭔가 추세를 아직까지 완벽하게 시원하게 돌파는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터치를 하고 약간 거기에 근접해 있다는 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삼성전자와 똑같이 흐름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유사한 흐름으로 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천하장사님의 어떤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어떤 분석도 분석이지만 천하장사님은 일단 주식시장에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경계 네. 그리고 너무 하락했을 때의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도 코스피 시장도 굉장히 좋지만 이제 좀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다.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다. 좀 네.
말을 좀 정정할게요. 숨 고르기 괜찮죠? 숨 고르기 괜찮은 것 같아요. 숨을 좀 고르고 네. 간다라고 하는 게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자, 숨 고르기 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코스피 시장의 어떤 그 코스피의 흐름은 향방은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나쁘지 않은 그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내 종목이 오히려 이럴수록 시청자분들은 야 지금 내 옆집에 사는 누구, 내가 아는 누구는 보유 종목도 올라오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수익 보고 있다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지 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제 슬슬 올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앞서서 삼성전자에게 나와서 정말 궁금한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불과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대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나 보유 종목을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라고 말하기 쑥스러운 종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뭔가 6만 원 다 넘어가면서 이제는 나 삼성전자 들고 있어라고 말하는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어요. 네. 자, 삼성전자 주가의 어떤 목표가? 단기 목표가? 이건 좀 궁금합니다. 단기 목표가? 그리고 보유한 종목들은 네. 물론 이 종목을 단기적인 접근으로 사신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속을 썩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좀 보는지 좀 그것도 좀 들어보고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네.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 단기 고점에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시면은 자, 앞전에서 지금 이런 구간대가 이제 앞전에서 매물이 있는데 자,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이 구간이 62,600원 라인인데 자, 지금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자,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약간 여기서 멈칫멈칫 거릴 확률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기가 전고점이라고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여기서 쭈삐쭈삐 거린다면은 종합주가지수 사실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없어요, 사실은. 그거와 맞춰서 종합주가지수 조정이 나오고 또 삼성전자도 조정이 나오고. 그럼 삼성전자 네. 들고 있는 분들은 네. 종합주가지수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지금 저 자리에서 어느 정도 좀 챙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계속 들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 부근이면은 단기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만일에 추가적인 매수로 가담하는 건 아니죠. 지금 구간에서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이제 눌림목 강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덥석 따라잡는 매매는 아니고요. 삼성전자도 분명히 눌림이 나오고 조정이 나옵니다. 자, 그때 추가적인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뭔가 천하장사님이 네.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주는데 아직 명쾌하게 너무 네.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시청자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종목이고 이제 시장이 전환될 수 있다. 패러다임 바뀌고 있고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정상적인 시장이 오고 있다. 자, 근데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완전 바닥권이거든요. 정말 네. 전 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차트만 봤을 때는.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민했던 네이버도 보겠습니다. 네이버도 보면은 지금 최근에 네이버 오늘도 5% 오르면서 상승을 했어요. 네이버가 네. 오늘도 올라가면서. 근데 이걸 가지고 올랐다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정말 바닥권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패러다임이 좀 바뀌면서 시장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네이버는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오히려 사도 되는 자리 아니냐 이거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사실은 이 중장기 관점이라는 게 뭐 단기적으로 뭐 올해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내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내년은 먼 미래이기 때문에 올해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도 당연히 사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말고 조정이 나올 때 사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갈 때 말고?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추세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라가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자 네이버도 물론 오늘 5% 이상 오르긴 했지만은 네. 굉장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자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 차트를 한번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줄여서 보면은 아직까지 엄청나게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은 지금 구름대와도 굉장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 추세선과도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만일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자, 이 종목을 추가적인 매수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는 거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자, 네이버가 정정을 하게 되면 천하장사님도 그 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많이 올라서 지금 매수 관점이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네이버 아직 안 올랐습니다. 근데 추세 전환이 아예 안 됐기 때문에 네. 좀 추세가 전환되고 확실하게 상승했다가 눌렸을 때 우리의 어떤 그 기준이 왔을 때 사자. 네네. 지금 아직 전환 안 됐다 이거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많이 하락했지만 네. 단기적으로 각도가 가파르게 지금 상승 추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담아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시황 쪽에서 마지막 질문 드린 건 시청자분들 중에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존의 좀 알짜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야, 이제는 한번 좀 들어가봐도 되는 거 아니야? 많이 싸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벌써 20분이 지났는데 남은 시간 동안 눌림목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물 먼저 공개를 하고 계속 수업을 진행해 볼 텐데 눌림목의 내 친구, 그 저희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네. 자, 유진학상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의 네 가지 어떤 무기라고 할까요? 눌림목의 기준이 되는 게 어떤 거가 있죠? 네 가지 무기는 21선. 네. 61선, 기준선, 구름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동평균선이라고 이동평균선 안 나왔어요. 자, 저와 천하장사 전문가는 눌림목 종목을 물론 추세 전환이라든지 전체 흐름을 보지만 네. 일단 21선에 눌려 있는지, 61선에 눌려 있는지, 기준선에 눌려 있는지, 그리고 최후에 그 구름대까지 눌려 있는지 이 네 가지를 지켜보는데 네. 이 네 가지에 눌려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2천여 개 종목을 다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검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선에 눌리는 종목들을 자동적으로 추천한 검색기, 그리고 61선, 기준선 이 세 가지 검색기를 오픈 채팅방에 동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아직 설치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못하신 분들은 다시 받으셔갖고 설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유진 학생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쌤들이 만드신 검색기 21선, 61선, 기준선, 구름대 검색기를 설정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종목들이 제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검색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설정해보시고 매매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검색기를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업로드해 드릴 예정인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눌림목 이렇게 검색하시고 번은 7979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모든 검색기 설치하실 수 있는 영상 업로드해드리니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계속해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자막이 나오고 있죠. 유레카 검색기, 키다리 검색기, 그 61선은 네. 합격선이라고 해서 저희가 당첨을 시켰는데 천하장사님이 뭐뭐뭐 검색기라고 해야 되는데 무슨 선인 줄 알고 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PD님과 상의를 해서 ET 검색기라고 지었어요. 네. 왜 ET죠? 자,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만나는 거예요. 만난다. 만나서 ET가 어디로 갑니까? 우주로 날아가죠. 네. 그래서 ET 검색기 61선 가장 중장기 추세선에 눌렸기 때문에 상승폭도 좀 크게 나온다. 그래서 ET 검색기라고 했습니다. 요 세 가지 검색기 설치할 수 있는 동영상 지금 노란톡 불개미 눌림목 치시고 들어오시면 지금 PD님 올려주셨습니다. 네.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여러분들 아무래도 지금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시장에서 저희가 어쨌든 눌림목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눌림목 종목들은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아시겠는데 종목을 그러면 어떻게 찾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쪽집게 과외방에서도 그렇고 오픈 채팅방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종목에 대한 눌림목에 대한 개념이랑 눌림목이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자 종목을 어떻게 찾냐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저희는 눌림목을 자 여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자 유레카, 키다리, ET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을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는 여러분들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한 2,500여 개의 종목들이 있는데 거기서 일일이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를 통해서 찾으시고 여기서 검색기를 통해서 찾으셨다면은 좀 뭔가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또 이게 선별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쪽집게 그 과외방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참여하셔서 검색기도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눌림목 차점에 대해서도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니까 다 모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 천하장사 전문가님이 요새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종목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제가 느껴집니다. 자, 멀리서 물어볼 필요가 없이 일단 이거를 설치하고 있을 유진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자, 유진 학생, 저희 검색기 중에 설치한 검색기가 있나요? 네. 어떤 검색기였죠? 얘기 좀 해주세요. 유레카랑 키다리랑 ET 검색기, 61성 검색기를 설치했습니다. 세 개 다 설치를 하셨는데 네. 설치하니까 종목을 찾을 수가 있나요? 종목이 검색이 돼요. 저절로.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아직 쌤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선별하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자, 벌써 저희가 한 2, 3주 정도 네.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직 유진 학생도 종목이 예를 들어서 검색기에 많으면 한 10개, 15개. 그죠. 그 정도 나오죠. 적으면 한 5개 나올 때도 있고. 나오는데 이 중에서 종목들이 한 10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를 사야 되냐, 그냥 아무거나 사도 되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 나온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어디가 타점이고, 어디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추출됐던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서 과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볼게요. 천하 선생님, 어떤 네. 종목이죠? 첫 번째 종목은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린 케미칼. 네.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도 저희가 저번 주 방송인가요?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목 친구로 좀 소개해드릴 만한 종목이었어요. 바로 어떤 구간이었냐면은, 자, 이게 정확하게 이제 60일 눌림목에 포착된 종목인데, 요 부분에서 제가 포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꼬리를 달면서 지금 올라간 거 보이시죠? 주지선 보이시죠, 여기? 지금 그게 이 구간에서 방송 일날 저게 꼬리 달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테스트를 했어요. 예. 네. 종가에 올라가가지고.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종목을 검색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종목이 포착이 됐는데 막상 이제 종가로 보니까 오히려 종목이 꼬리를 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는 약간의 60일선과의 이격이 있어서 패스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60일선, 즉 ET 검색기를 갖고 계셨다면은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으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ET 검색기 추출되던 종목입니다. 그린 케미칼. 네. 자, 종목을 먼저 한번 줄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을 줄였을 때는, 자, 여러분들 여기가 고점이에요. 자, 여기가 고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구간은 굉장히 저점 구간이었어요. 자, 보시면 저점 구간이었고, 자,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지 않아도 살짝 그냥 그어볼게요. 추세선을. 네. 자, 그어봐도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아니죠.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이제 막 상승 추세로 돌파하고 나서 제가 첫 번째 구간은 첫 번째 눌림 60일선 눌림목의 첫 번째 구간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포착이 되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유진 학생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60일선에서 네. 정확히 매매 관점에서 잡았잖아요. 네네. 그럼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매도요? 네. 수익 실현? 네, 수익 실현. 수익 실현은 여기 전고점. 전고점이 어디죠? 여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진 학생이 지금 얘기한 게 무슨 말인지 저는 알겠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아닌가요? 한번 해볼게요. 맞습니다. 전고점이 맞아요. 근데 전고점이란 개념이 네. 어떤 분들은 이 꼬리를 기준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네네. 그러니까 저는 꼬리와 이 몸통을 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구간을 자 전고점이란 구간의 몸통과 이 꼬리를 이렇게 항상 거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냐? 자, 이 구간에 왔을 때 매도를 하시면 돼요. 어떤 구간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구간에 주가가 도달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같은 경우 네. 어떻게 보면 그 구간의 초입에 전일 캔들에서 도달했고 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네. 오늘 은봉이잖아요. 그럼 아직까지는 홀딩인가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예. 그렇지만 만일에 정말 이 관점이 아니라 조금 더 짧은 관점에서 갖고 가셨다면은 뭐 3분의 1이든 조금이라도 매도를 하셨겠죠? 예, 근데 정확한 매도 타이밍은 자, 이 구간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린 케미칼 저도 한번 보면서 다음 종목부터는 좀 스피드하게 나가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매수 맥점을 알려주고 있는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린 케미칼 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눌림목 매매를 할 때 일단 크게 어떤 선에 닿았는지도 먼저 중요하니까. 네. 이건 60일 종목이라고 했어요. 지금 녹색선, 여러분들 차트와 똑 동일합니다. 이 녹색선이 60일선인데 정확하게 천하장사님은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고 60일선 터치하고 올라갔다 말씀하신 거고 자 이렇게 어떤 60일이라든지 이 회색선이 기준선 그리고 노란색이 20일선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이건 60일 종목입니다. 도달했어 바로 사야지 이게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필수로 동반돼야 돼요. 뭐냐 하면 주가가 일단 큰 그림을 봤을 때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고점이 예를 들어서 않고. 네. 주가가
분명 20일선 눌렸는데 여러분들 검색기에서 유진 학생이 검색기에서 그린 케미칼이 나왔는데 이 주가가 한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은 이 정도 패스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너무 높게 있으니까 자 패스하는 거고 그러면 일단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고점이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타점이 저점권에 있었어요. 높은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1차 첫 번째는 통과.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어봤을 때 여러분들도 추세를 그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잘 보이시죠? 이렇게 그어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파란색을 돌파했죠? 하락 추세를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통과다. 이거거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눌림목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종목이 상승 이후에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파했어요. 그러면은 바닥권에서 그 하락 추세를 돌파하려는 힘은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슈팅이 나옵니다. 종목들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 세게 돌파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맞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 이 자리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는 돌파로 올라갔지만 힘이 약했기 때문에 맞고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세게 돌파했어요. 그럼 눌림목 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종목이 튀어 올라가면은 이 종목을 보는 거예요. 이 정도 올라갔으면 네. 이 종목이 시장의 이슈 종목처럼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조급한 마음을 최대한 억제하고 뭐를 기다리냐면 중요한 거는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기다려야 돼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 자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맞습니다.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은봉이 몇 개가 떨어졌어요. 근데 눌림목을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는 거죠. 매수 타점 올 때까지. 주시장이 냉정한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되게 슬픈데 누군가는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못 기다리고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팔거나 이 자리에서 이제 팝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서 사서 이런 자리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거예요. 주식시장 그러니까 타이밍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린 케미칼이 정확하게 눌림목 매매의 예시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부분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덧붙여 봤습니다. 네. 자,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보면서 조금 더 눈에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이죠? 다음 종목은 SG글로벌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SG글로벌. 네. 네, 종목을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준선과 지금 구름대 동시에 눌린 거예요. 네. 이 종목은 자, 보시면 여러분들 자, 구름대와 기준선과 바로 60일선이 밑에서 닫히고 있는 세 가지 이제 저희 기준이 거의 접목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60일선과 기준선과 지금 구름대까지 다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더군다나 밑에는 20일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 구간을 이탈한다 해도 20일선이 받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종목을 한번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자, 줄여서 보면은 네, 저점권이에요. 자, 보시면 고점권이 아니라 저점권이란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거고 자, 추세를 저 꼭대기에서 아니라 바로 1년 이내에 한번 여기서 추세를 한번 이렇게 살짝 거보도록 할게요. 자, 추세를 이렇게 거도 되고 자, 이런 짧은 추세고 이거 긴 추세도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최근에 추세를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나서 정확하게 60일선과 그다음에 기준선과 구름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확하게 이 종목은 기준선 눌림목에도 여러분들 포착이 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기준선 키다리 검색기 포착, 네. 60일선 ET 검색기 동시 포착. 그렇죠. 그렇게 포착이 됐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보시면서 이런 종목이 포착이 되면 아, 이제 어느 정도 눌림 구간에 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종목을.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에서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면은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나셨다. 자, 이 종목도 그러면 한번 유진 학생한테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그러면은 지금 수익 실현 구간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수익 실현 구간이 나왔어요. 어딘가요? 이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확하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몸통과 위에 꼬리를 네. 같이 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 구간에 주가가 도달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 관점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정확하게 그 구간에서 팔자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네, 팔자리 맞고 떨어지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고. 네, 팔자리를 지금 거의 한 3일 동안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매도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눌림목 매매 같은 경우는 그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다가 눌린 종목 들어가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놓고 네. 한 3개월 정도 보유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목표가까지 오면은 딱 정리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사놓고 어디 나는 이거 장기 투자 이렇게 하시는 거는 놀림목 매매가 아니에요. 딱 그 네. 타점에 맞게끔 딱 수익을 챙겨서 나오는 전략이기 때문에 사놓고 그냥 이거 좋은 종목이니까 들고 가야지. 네, 사놓고 여행 가시면 안 돼요. 저희의 매매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을 보기 전에 잠깐 네. 예시를 한번 드릴게요. 네. 지금 그 자,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그 자, SG 글로벌 말고 다른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제 차트 보여주시면 일단 눌림목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떠한 21선이나 60일선이나 여기에 눌리기 전에 지금 SG 글로벌 차트인데 네. 자, 일단 첫 번째는 바닥권이 있어야 돼요. 자, 주가가. 그 바닥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야겠죠? 자, 첫 번째 조건은 많이 하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현재 인재 시장에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정말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많은 종목들이 이런 과정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예요. 2000여 개 종목 중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이런 흐름이 나타난 거고.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추세를 살짝 이런 식으로 올리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 아직 네이버는 이 정도까지 못 올렸고요. 추세 전환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왜 현재 시장에서 눌림목 매매가 좋냐 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하락한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차별점을 찾는 거죠. 많이 하락한 종목 중에서 추세 하락을 벗어나면서 튀어 오른 종목 중에서 급등 이후에 눌린 종목을 기다리는 건데 내가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거는 검색기를 설치해서 ATTS에서 걸어놓고 그 종목들만 봐도 지금은 이 공통점이 많이 부합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눌림목 종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세를 줘야 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그게 적합하다. 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검색기를 세 가지 검색기를 다 드립니다. 아래 자막 한 번만 다시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지 한번 드리고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뉴레카가 21선 눌림목이고 그리고 키다리는 기준선 ET 검색기는 61선 눌림목이에요. 구름대는 없는데 구름대 같은 경우는 일목균형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선에 부합했을 때 나오는 종목들은 이 세 가지 검색기를 설치하시면 다 볼 수 있는 거고 천하장사님도 이 중에서 종목을 선별하십니다. 네. 근데 어떠한 종목을 선별하는지는 그건 이제 안에 또 들어가서 지금처럼 강의를 들으면서 보셔야겠지만 일단 여러분들도 종목은 여기서만 일단은 찾아도 눌림목 종목들은 나오는 거예요. 현재 시장에서. 그래서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7979 지금 영상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 제가 이제 저기 보시면은 저 유레카 키다리 ET 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선이 어쨌든 기본이고 거기다가 이제 구름대까지 있는데 그 구름대와 이 세 가지 검색기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그 쪽집게 과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안 된 거 아닌가요? 아니, 이 부분은 좀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기준이 21선, 기준선, 61선, 그 다음에 이제 구름대인데, 구름대가 자, 구름대 없으니까. 부분이 없으니까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 세 가지 검색기와 구름대를 좀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저희 쪽집게 과외방, 여기 지금 불개미 눌림목 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관심 종목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종목이 수익이거든요. 네. 손실 종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리뷰를 하나도 안 해주세요. 지금 방송에서. 네. 그 오늘 준비를 안 하신 건가요? 리뷰는 안 하시나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아마 내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고? 네. 자, 그러면 일단 예시 종목 좀 더 보면서 그 노란톡 불개미 눌림목방에 오시면 계속 그 제시했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와 뭐 수익 시나 타점이라든지 이런 게 공유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수업을 나가보죠. 네. 다음 종목은 동양파일이라는 종목이에요. 동양파일. 동양파일. 네. 자, 동양파일 종목은 제가 굉장히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을 보고 유진 학생한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준선에 부합해서 종목이 포착이 됐을까요? 눌림목 조건에. 세 가지 다 부합한 거 아닌가요? 네, 세 가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세요. 기준선, 네. 기준선 회색. 그다음 핑크 21, 61선 ET,
다 부합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나요? 예.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구름대까지 같이 지금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그랜드 슬램 같은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미코라는 종목과 좀 그 종목도 이제 네 가지가 어쨌든 다 겹쳤잖아요. 그래서 좋은 상승이 나왔지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네 가지 기준에 있는 부분들이 다 겹쳤기 때문에 자,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자,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검색기를 통해서 매수만 잘 하셨다면은 자, 최근에 엄청난 또 수익이 났겠죠. 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자, 기준에만 부합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눌림목 조건에 한번 부합됐는지 한번 차트를 줄여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고점에 있는 종목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다음 저점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 추세도 한번 거보도록 할게요. 자, 추세를 거봤을 때도 자, 확대를 한번 해보면은 자, 이제 추세를 막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을 토대로 이게 지금 저희가 검색기를 3개 드렸는데 이 3개의 검색기에 뭐 이 종목이 동양파이라는 종목이 다 포착이 된다.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다 모두 저희 검색기에 가까워 눌림목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고 과감하게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되는 거죠. 네. 자, 오픈채트 망에서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 같이 공부한 학생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어떤 이 종목이 지금 기준선과 뭐 유레카 검색기에 같이 나오는데 맞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설치를 하셔서 일단 이 무기를 설치해야 저희랑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눌림목 종목들이 나오는 첫 번째 무기가 이 검색기인데 이 검색기를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우리는 여기 포착된 20개 종목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종목이 나오면서 이것도 눌림목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는 질문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종목이 너무 광범해집니다. 자, 어쨌든 주식 투자는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압축해서 타점을 노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2천여 개 종목을 다 아날로그적으로 보는 것도 물론 공부겠지만 일단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스피드 되게 중요하다. 자,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 다 드릴 거고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유진 학생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쌤들이 소개시켜 주셨던 검색기 3종 세트 21선 키다리 그리고 기준선 61선 ET 검색기까지 해서 총 3종 세트가 여러분들께 소개가 될 텐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레카 키다리 61선 검색기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여러분들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쌤들이 직접 촬영하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설정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천하장사 주지순 쌤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도 다 이 검색기를 통해서 추출된 종목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설정을 해보셔서 시장에 너무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21선, 61선, 기준선에 눌려있는, 부합하는 종목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좀 수월하게 이제 종목을 검색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통에 입장하시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요. 또 한 번 더 추가로 업로드해 드릴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눌림목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입장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7979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쌤들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쌤들 나와주시죠. 자, 일단 그 지금 안내를 해드리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이틀 연속 원래 하루만 배치가 됐다가 지금 일주일 두 번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무기를 또 가지고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예시 종목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보유 종목들, 제시했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이것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종목들, 추천했던 종목들 좀 볼게요. 워낙 많아서 내일까지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우선 첫 번째 종목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한 건 또 내일 하더라도. 네. 우선 미코라는 종목, 자, 미코. 여러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미 선이 거져 있어요. 자, 바로 이 구간이에요.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구간이 바로 21선과 61선과 구름대와 지금 기준선은 61선, 구름대에 가려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4개가 다 눌린 종목. 네. 미코.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정확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일에 매매에 가담하셨다면은 지금 거의 한 2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 20% 이상 수익 믿고. 네. 근데 이게 아직까지 보시면은 제가 여기 선을 그어드렸지만 그 구간 안 왔어요. 들고 있는 분들은 아직 들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매도 타점은 저희가 말씀드린 매도 타점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또 들어갈 분들은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지금 들어가면 절대 안 되죠. 예, 네, 지금 들어가면 절대 아니, 안 되죠. 저기까지 간 다음에 왜 그럼 지금 들어가면 안 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저희는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여러분들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저희 기준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네. 중간에 들어가지 마라. 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KBG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KBG 이게 네. 이제 눌림목 그 불겜 눌림목방에서 이제 네. 전체적으로 쪽집게 방송을 할 때 온라인 쪽집게에서 드렸던 거죠. 그렇죠. 저희가 너튜브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종가 베팅 관점에서 드렸던 거고 KBG 오늘 급등하고 네. 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이제 차트를 비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제가 조만간 방송이든 너튜브 방송이든 갖고 나온다고 여러분들에게 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구간이 이때 항상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갖고 나올 제가 확률이 많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바로 이 구간에서 장중 라이브 방송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가 베팅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상승이 나와줬어요. 오늘 장중에 16%까지 좀 상승이 나왔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매도 관점이 어디냐면은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 앞전에 이 구간이고 두 번째가 이 구간과 이 구간.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 구간에는 이미 오늘 꼬리로 도달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셔도 되고 오늘 좀 챙기신 분도 그쵸?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종목이 끝난 건 아닙니다. 자,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KBG 같은 경우는 자, 그 제 차트 한번 볼게요. 제 차트 보면은 저도 천하장사님한테 그랬어요. 이게 정확하게 네. 이날 드렸거든요. 요 캔들에서 드렸어요. 그죠? 네. 요날 드리고 다음날 이렇게 떨어졌어요. 한 이틀 떨어지니까 그 쪽집게 방에서 KBG는 왜 안 가나요? 전문가님. 뭐 이거 왜 안 가나요? 그러는데 오늘 거의 이제 목표가 도달까지 그냥 한 방에 올라가는 천하장사님을 잠시 내가 의심할 뻔했다. 네. 한 이틀을 못 참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KBG도 지금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 종목들이 많은데 리뷰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쪽집게 방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네. 저희가 내일도 또 감사하게도 연속 방송을 하기 때문에 내일 리뷰 종목도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검색기 그 세 가지 꼭 설치하셔서 네. 내일까지 설치하셔서 내일 방송을 검색기 추출된 종목을 보면서 보시면 더 빠르실 겁니다. 저희가 하는 말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자 눌림목이 꼭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천하장생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눌림목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만일에 정확히 잡으시고 또 검색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종목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 쪽집게 과외방에 들어오셔서 검색기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종목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받아가시면은 자 이런 지금 시장이 돌아서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저는 확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이제 눌림목 내 친구를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쪽집게 방에서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은 공개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네. 자, 쪽집게 방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학생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이분들과 같이 공부하셔갖고 눌림목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계좌 상황도 어떻게 보면 눌림목의 상황일 수 있다. 이 눌림목의 상황을 극복하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계좌도 수익도 상승으로 반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디슨, 저는 주식 천하장사였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네, 눌림목은 내 친구. 오늘 새롭게 입장하신 학생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검색기 3종 세트, 21선 유레카, 기준선 키다리, 그리고 ET, 61선 검색기까지 오늘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에게 영상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꼭 받으셔서 선생님들 수업 듣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학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준선과 키다리, 뭐 유레카 검색기들 설정해 보시고 직접 한번 매매하시는데 좀 수월하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쌤들의 쪽집게 과
나의방에 입장하시면 특별 교육 2주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검색기 활용해 보시면서 또 눌림목 친구들 만나보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오픈 채팅방에 물어봐 주시면 쌤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쌤들과 함께 공부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눌림목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입장 비밀번호는 7979. 친구 이렇게 눌러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10분간 휴식 후에 2교시 진행되니까 2교시에도 꼭 출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